찾으셨다고 하네요. 네, 원래 한 28살 정도까지는 의류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렸을 적 꿈이 아나운서여서 어렵게 도전을 했는데요. 생각보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좀잘 풀렸어요. 그래서 현재는 통영 방송에서 시정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. 되게 두려움이 많았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마음적으로 훨씬 좀 안정적이고 아마 그래서 좀더 오래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행복해지셨군요. 네, 많이 행복합니다. 자, 하나리 씨와 1단계 함께 합니다. 한 문제 남아있는데요. 5번 문제 드립니다. 치읓으로 시작하는 한음절절이 낱말 한자어입니다.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뜻합니다. 대 이것에 누웠다라고 하죠. 청. 청, 정답. 청자. 경찰청. 청포도. 멍청이. 청지기. 네, 천지기까지 하나리 씨 1단계 300점 획득했습니다. 네, 현재 점수 확인합니다. 김선영 씨, 이상종 씨, 김성정 씨세분 200점, 서민기 씨 250점, 하나리 씨 300점입니다. 우리말 겨루기 제2단계 연상 낱말 맞추기. 도전자가 보고자 하는 도움말 개수를 선택하고 선택한 도움말 개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. 대결 결과 5득점자 3명이 다음 단계에 진출한다. 2단계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름절 첫 번째 도움말. 찰바람. 잔풀나기. 이상종 씨, 김선영 씨, 서민기 씨, 하나리 씨 네 분 150점 도전합니다. 꽃샘, 립샘. 자, 김성정 씨 100점 도전합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. 네 분이나 150점에 도전을 했는데요. 확인합니다. 자, 하나리 씨 다 벼라고 쓰셨는데요. 아, 저는 잔풀나기를 보고 식물이랑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별을 떴는데 네. 봄이 맞는 것 같네요. 봄이라고 쓰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요. 이상종 씨. 잔잔한 풀들이 나오는 봄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김성정 씨는 어떤 답을 쓰셨을까요? 역시 봄이네요. 네. 꽃샘, 립샘. 꽃샘추위에서 연상해가지고 봄이라고 썼습니다. 도움말 하나 더 보면서 확인해보죠. 봄나들이, 변하들이, 변하들이는 아니겠죠? 정답 확인합니다. 봄입니다. 자, 첫 번째 도움말인 살바람. 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을 뜻합니다. 아울러 초봄에 부는 찬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따라서 도움말로 연상할 수 있는 말 바로 봄이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네,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름절 첫 번째 도움말. 날 이것. 자, 이번 문제의 도움말은 모두 겹낱말, 즉 합성어입니다. 초성과 연관을 지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. 넷 이것. 서민기 씨, 하나리 씨 150점 도전합니다. 새물 이것. 김선영 씨, 김성정 씨도 100점 도전합니다. 단 이것. 서민기 씨와 하나리 씨 답부터 확인합니다. 나란히 글씨체도 비슷하네요. 네 라고 쓰셨는데 서민기 씨. 네, 저는 냄새는 물체, 물건이 탈 때 나는 매캐한 냄새, 그리고 새물레는 새로 빤 옷에서 나는 냄새, 뭐 이런 거 해서 냄새를 뜻하는 네를 유추하였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김선영 씨, 이상종 씨, 김성정 씨까지 답 확인해보죠. 역시 네 라고 답을 썼는데, 자, 이상종 씨, 단내가 뭐죠? 달콤한 냄새. 달콤한 냄새. 맞는지 알아볼까요? 그렇습니다. 냅니다.